아마치뉴스라고 하는 스윗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건대 리빙 디자인과 출제 소재 중 하나인 종이보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미리 그렸지만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와 보실까요? 제가 노란색을 퍼마젤로 라이트를 물에 개서 좀 빠글빠글하게 비비고 있습니다. 개체 자체가 조금 저는 채도가 높게 나오길 원해서 물감 양을 조금 더 많이 농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파레트에다가 붓끝을 이렇게 덜어내는데 물이랑 물감 양이 같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은 물똥 같은 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덜어내고 깔끔하게 칠하는 작업입니다. 밑색을 바르는데요. 노란색을 좀 시원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밝은 색이니까 밝은 면에 맞게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썼던 색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살짝 섞습니다. 똑같이 약간 덜어낸 다음에 칠을 해주는데 붓을 사용하는 걸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넓었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붓 모양을 사용을 해야 돼서 그 붓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주세요. 눌렀다가 떼면서 그리면 됩니다. 붓 자체를 약간 닿는 면적이 넓었다가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섞는 색은 이제 황토색. 이름이 옐로우 워커입니다. 옐로우 워커를 살짝 더 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칠할 거예요. 왜냐면 빛받는 부분이 왼쪽 위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까지는 약간 채도가 짱짱하게 가도 되는데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채도를 떨어뜨려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옐로우 워커에다가 퍼머넌트 레드를 살짝 타서 약간 붉게 만들어준 다음에 사이에 튼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붓 끝을 항상 팔레트 끝에다가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칠했던 색깔보다는 약간 옅어지게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밑쪽이랑 위쪽은 아무리 돌아가면서 어두운 면이 생긴다고 해도 톤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먼저 그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쉽게 그려달라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거는 좀 조심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덩어리를 잡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족 자체가 접히는 면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얘는 밝고 얘는 어두워서 다시 밝아져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 어둡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빼기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칠하는 방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제가 지금 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빨리 끝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 밑부분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한번 처리를 해줬습니다. 밝음이죠. 어두움 안에서의 밝음. 톤 차이를 내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밝음을 칠하신 다음에 중간으로 계속 넘어가지 마시고 밝음에서 어두움을 바로 친 다음에 나중에 중간면을 올려주셔도 돼요. 왜냐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이 정도의 차이 있잖아요. 중간 차이를 잘 캐치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좀 탈 수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림이? 중간면을 먼저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렵다면. 라이트레드랑 퍼머넌트레드를 섞어서 가운데 부분에 약간 채도가 높은 빨간색으로 찝어줄 건데요. 항상
항상 그림에는 포인트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솔직히 종이 같은 거는 막 밝고 어둠이 빛이 세지 않으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이 꾸김 같은 거를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라이트레드에다가 오늘 좀 해서 인디고를 살짝 섞어볼게요. 또 여기서 이런 얘기했죠. 왜 인디고를 갑자기 넣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톤다운을 시킬 때는 팔레트 위아래 칸 있잖아요. 그 밑에 칸으로 넘어가서 채도를 확 떨어뜨려줍니다. 보통 세피아나 반다이크 계열을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미세한 차이 때문에 웬만하면 세피아 반다이크 계열을 좀 더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살짝씩 낮춰줄 때는 반대 색깔 중에서 어두운 색깔인 인디고를 사용해서 낮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작업은 종이 사이사이에 빛이 들어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이렇게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채를 접는 이렇게 홈이 파이듯이 그래서 그 부분 틈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를 전부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틈을 남겨두고 그 사이를 칠하게 됩니다. 자, 여긴 이제 어두운 색깔을 만들어서 톤을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이니까요. 색은 제가 이제까지 썼던 색들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팔레트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썼던 거 위에다 또 이렇게 썼거든요. 물감이 아까워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물감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재료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지그재그로 먼저 주황색을 발라놨던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이제 하얗게 비어있는 부분을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막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그냥 톤 맞춰서 칸 채우기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명도까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돌아가는 거에 유념해주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같은 갈색으로 그 어두운 부분을 다 깔더라도 가운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랑 사이드로 풀리는 부분이랑 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디고를 섞어서 진하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이제 다른 붓을 들어서 라이트 레드랑 위에 있는 오렌지 계열을 섞어서 물 좀 자작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인디고도 살짝 섞었는데 밑에 만들어 놓은 색깔보다 약간 옅은 색깔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붓을 두 개를 같은 사이즈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진한 색으로 먼저 싹 발라줄게요, 어두운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인디고를 아까 그 어두운 색깔에다 조금 더 타서 윗부분에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게 칠할 부분들은 어둡게 더 눌러주면 됩니다. 이 라인이 딱 떨어져야 이게 홈이 제대로 쑥 들어가 보이거든요. 블랙을 이번 그림에 좀 치고 싶었는데 블랙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물감은 오로지 신한 SWC 32색 사용하고요. 화이트는 보통 매트 화이트랑 신한 화이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퍼스터 컬러 블랙은 신한 거. 네, 이렇게 화이트랑 블랙은 이렇게 세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거는 신한 화이트 하나일 거예요. 물감이 없어가지고. 얇고 맑게. 물감이 아주 얇아야 돼요. 왜냐면 밑톤이 한번 깔린 톤이니까 두껍게 두껍게 계속 올리면 물감이 나중에 밀려서 참 힘듭니다. 빨아가지고 휴지로 찍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색을 빼내는 거예요. 이런 걸 닦아내기까지 해. 막 이러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화이트 찍으셔도 돼요.
화이트를 짜죠. 화이트를 찔끔 짜서 화이트 생으로 쓸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레몬 옐로우를 섞을 겁니다. 왜냐면 바로 화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인질감이 좀 심해서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고 가죠. 만약에 물감으로 제대로 안 풀린 부분이 있으면 생인줄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